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두산 로보틱스고요. 자 오늘 78,60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6.3% 정도 양점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전고점, 자 지금 이러한 고점 대비해서 현재 위치까지 마이너30% 이상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위치하면서 이러한 단 이러한 단기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정배열로 넘어가는 이러한 포인트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포착을 할수 있고 거래량이 수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수익으로 좀엑시트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어, 시원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을 위해서 히든 조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조목 받아 가신 다음에 즉각적으로 내일부터 좀 수익 날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나서 히든 조목 받아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나서 히든 조목 받아 가시고 수익 나시면은 다시 한번 영상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사실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당... 지금 이렇게 어 횡보 구간에서 변동폭 약간 나오면. 게... 약간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다 할차시 실현할 만한 이러한 변동폭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기적적인 이러한 수급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떻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안 좋은 얘기만 하시면 또 댓글로 욕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좋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횡보 구간 이후에 상승 패턴 그리고 횡보 구간 이후에 상승 패턴 어땠습니까? 이러한 이평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꺾이는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 생을했고 지금 이 장기 평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도 단 한번에 지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서 지금 7만원 부근에 다시 한번 수급이 붙어 주고 나서 횡복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두산로보틱스 공모가가 얼마였습니까 26,000원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왜 7만원에 지지수급이 붙여준 겁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어쨌든 세력 세력들이 지금 이 구간에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지금 이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어땠습니까 상장 직후부터 ipo 섹터를 엮이게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파도 사태가 있었죠 영업이익에 대한 이슈가 전부 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매도세를 유도를 하고 지금 이 매도세를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면서 1차 파동 2차 파동까지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뭐겠습니까 n자형 파동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파동까지 엘리어 파동으로 지금 약 15만원까지는 가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다음 다시 한번 주가가 눌렸습니다. 이렇듯 늘 세력들은 우리의 평난가를 항상 주시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절대 돈을 벌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은 뭐겠습니까?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우리 뜻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측을 하고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항상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이대로 움직 움직여야 한다 대응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 에 있어서 지금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서 페닉셀이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이 구간에서 보호 예수물량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던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때 어떻습니까? 리스크를 항상 동반하게 되죠. 리스크. 리스크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 리스크는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부터 오는 게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리스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한 내용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보호 예수물량 잠깐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코보돌딩스 유한회사, KIP 로보틱스 유한회사에서 각각 0.51%, 0.17%, 총0.68% 지금 이만한 물량이 언제부터 상장일로부터 1, 2, 3개월마다 이 시장이 유통이 된다는 건데 고작 이 비중이 어떻습니까? 33만 주, 11만 주, 총 44만 주, 0.68% 명병 0.68%에 대한 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0.68%야. 0.68%에 대한 지분 때문에 왜 대체 매도를 하시냐고요? 왜왜 왜 대체 매도를 하시냐고요? 우리는 매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모가가 26,000원이었으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32,000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32,000원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모가가 6 공모가가 26,000원이니까 이 가격에 팔아도 얘네는 수익이잖아 빨리 던지고 나가야 돼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차트가 어떻게 그랬어요 세력들이 의도해서 주가를 눌러버렸다라는 거예요 주가를 누른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페니셀에 있어서 항상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 매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0.68%에 대한 해당하는 이러한 물량이 시장 유통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확실한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고 대책을 세우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 솔직히 말해서 이렇다 할 거래량의 수급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다 할 변동폭도 나오지 못하고요. 변동폭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우리가 추후에 수익으로 엑시트를할수 있는 이러한 기회의 구간까지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연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뭡니까? 본능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금이 묶여 있으면서 내가 벌수 있는 돈까지 내가 벌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날리고 있다라는 거. 손실이 지금 이 고점에 내가 올라타시면서 손실 보시는 그 뿐만이 아니라 기회비용으로 인한 손실 곱하기 2가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본능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 뭐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벤트 하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시는 분 그냥 싹다 참여하세요. 그냥 선택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24년 상반기에 1억 투자금 만들기 이벤트 진행할 겁니다. 기초자금 300만원으로 설정할 건데 100만원도 괜찮습니다. 100만원으로 스타트 하셔도 괜찮고 저도 계좌 개설 새로 해가지고 여기다 300만원 넣어 놨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작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자금이 묶여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도 확보가 힘들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 저한테 다 문자 주십시오. 그냥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그냥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안내 드릴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30만원이에요 괜찮습니다 10만원이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도와드려서 어떻게든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전부 다싹다 다 도와드릴 테니까 두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단에 머무르면서 내가 마이너스 30% 이상 보고 있고 물타기도 힘들다 물타기도 힘들고 나는 더 이상 대응을 할수 있을 수가 없다.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30%에서 5%만 매도하십시오. 아니면은 이번 주말에 술한 잔을 술한 잔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저한테 돈 받으셔 가지고 1억 투자금 만들기 24년 상반기에 6월까지만 진행할 겁니다. 6월까지만. 6월까지만 진행하고 24년 하반기에 시즌 2 준비해 가지고 또 진행할 건데 이때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할 거예요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니까 그 전까지 공격적으로 투자할 투자금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합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진행하니까 전부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예요 금전 요구 10원 한 장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무조건 10원 한 장도 여러분들께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타점 공유 받으셔 가지고 내가 매수하는 타점과 매도하는 타점 그리고 이러한 종목이 있어서 재료에 대해서 수급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적에 대한 분석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미리 뭐지 모집...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서 상당 구간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이러한 차트 좀 알려드릴 테니까 어, 전부 다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으로 타점이라고 남겨주시거나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입장인원은 300명까지만 좀 진행할 거고요. 타점 광유는 무조건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할 거예요. 어, 더 많은 메신저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시그널을 드릴 때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자. 카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다 진행할 거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들어오셔서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안내 드린다고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 종목 관심 종목에다 등록만 이렇게 해 놓으셨다가 이런 종목이 이만큼 올라가려면 또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수익 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말씀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한테 편하게 010-5073-8568번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타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드릴 건데요. 자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예,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현재 밑에 보시면 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어 관심 종목이라도 어 등록을 좀해 놓으시고 관망만 해 보셔도 여러분들 어, 백문이 불려일견이라고어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어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 있는 번호 010 5073 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어,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 어,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어, 2차 전지나 뭐 부품 공급계야 어,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 기업 인수 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해 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어,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트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어,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어,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알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스들을 좀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도라도 뭐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어,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 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 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자,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어, 전부 다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